요거는 미니 무늬 둥굴레. 아, 귀여워. 밑으로 막 늘어져 있네요. 근데 얘가 묵은 애라서 어디 나갈 데가 없었나 봐. 아, 늘어진 게 아니었네? 일로 구멍으로 나왔어, 다. 아, 살겠다고? 어, 여기도 요 뿌리 나온 거 봐. 자기 살겠다고. 살겠다고. 아, 애들이 생명력이 강해. 귀엽지. 아, 여기에 꽃 달린다고 생각해봐. 할 거 다 해. 할 거 다 하네. 그러니까 예뻐 죽겠어. 어, 이거 탐나네. 어, 그지? 좋아하셔? 무늬들은 다 좋아해. 사랑스럽다. 엉아둥굴레로 가볼까? 그럴까요? 아유, 엄청 차이가 나네. 엉아둥굴레. 예, 아주 시원하고 멋있어. 뿜뿜이야. 와, 언니야. 그러면 얘는 키가 계속 커요? 아니요, 이 정도가 끝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꽃이 네. 피고 졌어. 아, 마디마디 여기 사이사이, 여기 줄기 사이사이에서 꽃이 피고 졌어. 아쉽다, 그치? 그 삐죽하게 나온 게 꽃 진가요? 떨어진 그 꽃줄기. 아, 그렇구나. 꽃도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네. 그러게. 너무 늦었네. 늦었네. 요거는 신복륜 둥굴레. 신복륜 둥굴레. 이것도 되게 좋아해. 나 들어봤다. 이거 작년에는 많이 팔았는데, 네. 올해는 애 끼느냐고 못 팔아. 나중에 애 끼다가 또 똥 될라. 요거는 신복륜 둥굴레. 멋있지? 네, 얘는 엉아고. 얘는 시원해. 얘는 엉아야. 얘는 아가야. 엉아랑 애기랑 차이가 많이 난다. 요거는 네. 무늬 산화엽이라는 꽃이거든? 네. 꽃이 물을 주면 하얗게 변하는, 아, 그 뭐지, 아이스처럼? 얼음처럼? 그렇게 변하는 꽃이야. 왜? 진짜? 근데 잎이 무늬야. 근데 그거는 산화엽도 가격이 사악한데 얘는 무늬라서 얼마나 더 사악하겠어. 근데 꽃이 또 매력적이라는 거. 그래, 사악한 만큼 그렇지. 매력을 뿜뿜 해주겠죠? 여기는 이렇게 빠져. 네, 꼬꾸라졌어요. 이렇게 꼬꾸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줘야죠. 아니, 가격이 사악한 아이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라줘야죠. 순동? 이렇게 딱 잘라. 역시 과감한 여인일세. 네. 이렇게 잘라. 오, 그래요. 예쁘죠? 네. 얘도 나비 같아. 그러네. 왜 잎들이 다 나비 같지? 그런 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뒤로 뒤집어서 다시 보여줄게. 여봐. 나비 그러네. 같잖아. 그지? 나비 무늬 같은 이파리가 있는 종류인가? 글쎄. 네. 요거는 내가 좋아하는 내 취미생활이야. 알로카시아 무늬 프라이델. 요게 자구를 캐서 내가 깨웠어. 깨웠어. 그래서 새끼지. 얘도 무늬가 이렇게 예뻐. 옛날에 이거 줄 서서 샀잖아. 그랬어? 요즘은 그냥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사. 아니, 예쁘지? 그 식물에도 약간 유행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 얘도 세련된 이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고. 얘가 커지잖아? 모양이 엄청 커져. 거의. 저기 엄마 있는데 얘는 그냥 새끼만 보여주는 걸로. 그래. 요거는 네. 황금월이라는 애기 나리. 어떤 분들은 극황 윤판나물이라고 올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가 정확한지는 나도 요즘 헷갈리네. 근데 나는 미니 무늬 애기 나리 황금월. 근데 얘도 멋있지. 얘는 원래 색깔이 이렇게 이래. 아주 형광빛이에요. 근데 잘 타지도 않는다. 요 라인이 너무 예쁘지. 여자들 아이라인 칠해놓은 것 같아. 그러네. 맨 위에다가 초록이를 해갖고 그냥 눈꼬리 샥 올리고. 예뻐. 멋있어. 황금색이 다른 거랑 차별성이 있어. 그치. 그래서 황금월 무늬 애기나리. 황금월 무늬 애기나리. 아, 요 화분하고도 잘. 그치. 아, 이게 얕아. 엄청 얕고, 그냥 얕이 심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짱짱하게 크는 편이야. 근데 이거 물 말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물 말리면 이렇게 꼬불탕, 꼬불탕 가. 그래서 물 관리가 잘 되어야 돼. 오늘도 또 물 관리. 물 관리. 자나깨나 물 관리. 그럼, 그럼. 물 관리. 물 1번 물 관리, 2번 통풍. 그럼. 물 관리는 기본이야. 애기들한테. 그 다음에 요거는. 특이하다. 요거는 남천. 남천? 미니 무늬 남천. 근데 이게 남천이 위에 서 있는 애랑 밑에 잔잔말이랑. 요거들은 이제 아가들. 아. 얘네들은 큰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아? 오, 내가 생각한 남천하고는 좀 달라. 그래, 세상에 남천도 참 여러 가지. 여러 가지다. 이거 같이 일부러 합식해 놓은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이게 신엽이야, 신엽. 이렇게 가지에서 이렇게 나와. 계속 번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오, 그러네. 멋있지. 계속 아기들이 어. 옆에 옆구리에서 어. 계속 손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계속 이제 신엽이 나오는 거야. 신엽? 새로운 줄기. 어, 그렇지. 그게 맞겠다. 그래요. 부식하면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 요거는 꽃담쟁이. 꽃담쟁이. 어. 오, 오, 귀엽다. 이쁘지. 어, 얘도 눈이 안 예쁜 애들 있지. 다 자르신 거예요? 다 잘랐어. 티가 나요. 다 잘랐어. 그래갖고 아주 무늬밖에 없네. 그러니까. 무늬인 척 하고 무늬만 남은 거야. 아주 그냥 주인장이 지렁이야, 지렁. 근사해. 그래도 깔끔해. 이발하셨어. 진짜? 아, 진짜? 칭찬도 다 해주시고 감사해. 뭐, 담쟁이라 했나요? 네. 꽃담쟁이. 꽃담쟁이. 어. 아이, 사랑스럽다. 좋아요. 네. 이발한 꽃담쟁이. 이발한 꽃담쟁이. 네, 요거는 네. 아주 흔한데 그렇다고 또 막상 찾으면 또 없어. 이거 뭐 아이비도 아니고 뭐죠? 무늬병풀. 아, 미안해요. 무늬병풀인데 향기가 오. 맡아보실 수 있겠어요? 이거 이렇게 네. 살짝만 흔들어도 냄새 엄청 나거든. 오. 그럼 손을 맡아봐요. 네. 어? 나요. 나요. 네. 근데 요게 모양 하나하나가 되게 예쁘다. 이거 봐. 아, 어머. 이건 꽃 아닌가? 잎이에요. 네? 잎이에요. 어머 세상에. 요것도. 무늬병풀. 무늬병풀. 무늬 미니병풀인가요? 아니 무늬병풀이야. 아 무늬병풀. 어, 요 옆에 하양이 이거 꽃 같아요. 잘 봤습니다. 네, 무늬병풀. 네. 그리고 또 내가 취미생활하면서 자랑할 거. 자랑해 주세요. 요거는 내 자랑. 자랑해 주세요. 듣고 이게... 싶어요. 얘 뭐지? 고사리 종류인데. 고사리. 어. 얘가 아기 때 엄청 잘 타. 어, 이파리가? 어, 근데 이파리가 내가 이런 걸 좋아하잖아. 어, 뭐. 나 이런 분이 너무 좋아하잖아. 우와. 오, 이건 무슨 찍어놓은 것 같은데요? 어, 어. 가까이 볼수록? 고사리 이름이 코니오그램. 코니오그램. 어. 이게 맨 처음에 아기 때 요만한 어. 거를 그 수입하시는 분한테 내가 이거를 네. 분양받은 거거든? 네. 근데 이렇게 크게 키운 문이 잘 없대. 이게 원래 더 컸어. 어. 지금 밑에를 내가 다 커팅을 해버렸어. 어. 이렇게. 예쁜 애들만 커팅해. 어, 어? 여기도 지금 계속 나와. 이렇게 어, 나오고. 그래, 고사리 어, 모양 어, 어. 나오네. 어. 이거는 약간 습한 데가 나. 또 생각보다 해도 좋아해. 어, 이거는 전 처음 봐요. 이게 보통 이제 그 관엽하시는 분들은 네. 상토에다가 심으시잖아. 네. 나는 그냥 우리 야생토에 심었어. 근데 잘 되네. 야생으로 키워야 더 애가 건강하게 크나봐. 아니면 그 상토에 심으면 더 커지려나? 그럴 수 있겠다. 영양분이 많으니까. 우리도 걸으면 좋아. 영양분.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갱이를 뿌려주고 그분은 네. 흙 자체에 또 영양이 있으니까. 어. 그러면 이거를 언니 조그만 포트에 받으신 걸 키운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요? 헉, 이거 지금 거의 한 4년? 아유. 아유. 멋있죠? 멋있네요. 네. 아, 이런 거 실내에다 딱 놓으면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아, 이 무늬는 진짜 강렬하다. 그러니까. 네. 또 이거 개인적인 건데요. 개인적인 거? 네. 개인적인 거 또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궁금해요. 네. 당신의 요거, 개인이. 요거는 벌레잡이. 아, 벌레잡이? 어. 사라세니아. 사라세니아. 어. 이게 벌레가 네. 요리로 들어가서 못 나온대. 아, 불쌍하다, 벌레. 불쌍해. 그래서 이 안에를 확인을 못 하겠어. 애 죽은 걸 확인을 못 하겠어. 어. 시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 이게 사라세니아 루브리 코포라? 어, 나도 생소한 이름이라 어, 요즘 어. 내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한 개씩 사고 어, 있어. 벌레잡이 식물. 내 사심. 예쁘지? 그렇다. 이게 지금 이렇게 펼쳐진 게 요거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세척이 나와서 아직 안 벌어지고 있어, 입이. 어, 어, 어. 아직 벌레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어. 웃느냐고 흔들려. 아직 벌레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얼른 얼른 준비해라. 어, 어, 근데 옆에서 보면 사람이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먹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벌레잡이 식물. 네. 개인 사진까지 채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네. 무늬 시리즈 잘 봤습니다. 아, 예. 땡큐.